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 그리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또 기회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 전하시는 깊은 메시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받아들이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빨리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 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땅과 닮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배에 오르셨을 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교훈을 전하십니다. 이 교훈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말씀의 수용과 결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의 땅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의 깊이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 경우 사탄이 쉽게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 성장의 기회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잠시 싹이 났으나 뿌리가 없어서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이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어려움과 또 시련이 닥쳤을 때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잠시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결국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밭입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 욕심과 같은 것에 빠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깊이 이해하며 또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또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적용해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 비유는 단순한 농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지만 실제로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각각 다른 마음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비유가 강조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듣는 많은 외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과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깊은 의미가 계시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뿐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삶에 적용하는지 부분까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어떤 땅과 닮아 있는지 돌아봐야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신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또 좋은 땅에서 열매 맺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씨는 모든 곳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상징되는 각자의 밭의 모양에 따라 처지에 따라 그 결과는 상대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우리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 욕심으로 인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이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의 귀한 교훈을 듣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언제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마음이 길가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과 능력을 도와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 다른 욕심에 빠져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주셔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감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힘써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